자, 컨셉 약점 유형 모의고사 20회, 유닛 11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생들의 시험 범위에는 1번부터 끝에까지인데요. 2번을 선생님께서 제외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밑에 여기 해석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세탁물 바구니를 빈 상태로 두어 왔다라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2번은 제외시킨 거니까 2번은 문제되는 부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 적어놨어요. 자, 1번. 모든 비즈니스 행위는 단한 단어로 표시된다.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profit, 이익으로 표시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치 않다. 뭐 그런 게 주제가 되겠어요. 자, the language of commerce 아니면 trade니까요. 상업의 언어는 is not specific enough.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봐선 diverse 써도 괜찮아요. 다양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날씨가 뭐 따뜻하군요. 날씨가 덥군요. 날씨가 후덥지근하군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다양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If native Hawaiians had 138 different ways, 만약 그 하와이 원주민이 138개의 서로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면 to describe falling rain, 자 떨어지는 비를 묘사하기 위한 we can assume that 우리는 대디아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Rain had a profound importance in their lives. 비가 아주 심오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그들의 인생에서. 비즈니스는 외우셔야 되겠죠. 여기 on the other hand가 나오고요. 뒤에 보면 in other words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반면 비즈니스는 has only two words for profit. 이익을 위한 단어가 두 개만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Gross and net. Gross는요, 총 이익을 얘기하고요. Net 이익이란 거는 비용을 뺀 순이익을 얘기해요. 그래서 Gross Profit and Net Profit 이두 단어만 가지고 있다. 중간에 뭐좀 약간 꿀꿀한 이익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The extraordinarily 부사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비범하게 복잡한 방식, 즉 매우 복잡한 방식을 얘기하겠죠. 얘가 주어가 되고 매너는 in the manner가 유닛으로 바꾼 거니까 전치사 in 쓰고 있고요. A company recovers profit. 회사가 이익을 회수하는 정말로 복잡한 방법은 is reduced to 뭐뭐로 압축된다는 표현이죠. 이런 거다 표시 안 한다는 얘기예요. A single numerically neat and precise concept니까 단 하나의 수적으로 부사 쓰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개념, 즉 이익이 되겠죠. 으로 압축된다. 이익만이 중요하다.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It makes no distinction. 그것은 구분하지 않는다. As to 무엇에 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About의 뜻이 되겠죠. How the profit was made.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고요. 요거 살짝 외워놔야 돼요. 요게 how, 즉 the way.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무차별적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무차별적이다는 indiscrimin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좀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It does a factor in. Factor in이랑 감안하다 이 뜻입니다. Count 아니면 consider 이런 거 써도 괜찮고요. Whether people or places were exploited. 사람이나 혹은 어떤 지역이 착취당하고 있는지. Resources, were가 생겼던 거죠. Were depleted.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지. Communities were enhanced. 그 지역사회가 향상되고 있는지, lives were lost, 사람이 죽었는지, 혹은 the entire executive suite was in such turmoil. In turmoil은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경영진 그 실방이 아주 경랑 속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경랑이냐, such as to 쓴 거죠. 소된 효과가 마찬가지죠. 멈할 정도의 그러한 격랑 속에 있는지, require stress consultants, 스트레스 컨설턴트를 요구할 정도로, 그리고 outplacement services for the victims, 희생자에 관한 어떤 회사를 옮기는 서비스를 필요로 할 정도로의 뜻이 되겠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business does not discern, 비즈니스는 구분하지 않는다, 아니면 distinguish 써도 괜찮겠죠? Whether the profit is one of quality or quantity, 그 이익이 어떤 질적인 이익인지 혹은 양적인 이익인지는 구분하지 않다. 그냥 요것만 필요하다. 수적으로 정의된 그 개념, 즉 수적인 이익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왜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 않대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은 he had been emptying his laundry basket.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옷을 갖다가 laundry basket에 넣을 거 아니에요. 빨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바구니를 빈 상태로 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해석이. 이걸 론지를 베스켓을 갖다 empty 한다는 거는 자기가 빨려고 내놓았는데 그걸 갖다 뒤적거려서 다시 꺼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다 틀어진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 오류 나왔고, 다행히 저희 학생이 시험 범위인 2번은 제외시켰네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에 나올 거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빼신 것 같아요. 해석하고 영어 문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MT가 이건 형용사로 해석한 거죠. 그죠? 참 해석을 아주 대충 해놓고 책 팔아먹고 있죠. 자, 3번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것이 이제 사회적 기반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정보 하이웨이 이런 거요. 그게 사회 기반 시설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통일되어 있으면은 컴퓨터가 그걸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뭐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서로 포맷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할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크진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property, 가장 중요한 속성, of an infrastructure. 고속도로 같은 그 공공 기반 시설을 infrastructure라고 합니다. 의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은 is not met by any of today's information infrastructures. 오늘날의 정보 기반 시설, 뭐 정보 고속화 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 중 어느 것도 사회 공공시설이 중요한 자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충족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Surely, 확실히 individual computers, 개인 컴퓨터들은 do support many useful applications. 많은 쓸모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From spreadsheet, 엑셀 같은 거죠. To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도움을 받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they can perform easily thousands of different tasks. 자, 이건 is가 아니라 easily입니다. 동사 수축하는 거고요. 그들은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내용의 주제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위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서로 다른 일을 못할까? 자, 그 예를 갖다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My computer cannot find me the car. Find가 사용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내 컴퓨터는 나에게 자동차를 찾아줄 수 없다. With the greatest headroom. 머리 위 공간이 큰. Because, 왜냐하면, different manufacturers, 서로 다른 제조업자는 keep their data in different forms. 그들의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저장하고 있고, 다른 장소에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컴퓨터 그걸 다 뒤져가지고 찾아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This is the norm today. 이것이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위치에. This is the norm.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다 흔히 다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This is the rule.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Different machines and different software packages. 서로 다른 기계하고 소프트웨어는 use different rules. 서로 다른 그런 규칙을 사용한다. You must stand on your head and use all kinds of complicated mechanisms. 당신은 머리를 써서 모든 종류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된다. To make any sense out of them. Make sense of가 이해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understand의 뜻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매우 힘들게 머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컴퓨터가 그걸 정리시켜 줄수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브라우저하고 웹도 don't help in this regard, 아니면 in this respect. 그러면 브라우저하고 웹도 이런 면에서는 도움을 줄수 없다. 이런 면에서 이 뜻이 되겠습니다. in this regard. 왜냐하면 you end up, 아니요, wind up, ing. 결과적으로 뭐뭐 하게 되다. 이 뜻이 되겠죠. 당신은 엄청난 양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Searching without any assurance as to the outcome. 찾는데의 표현이 되겠어요. 찾는데. 분사 쓰고 있고요. 그 결과에 관한, as to know about의 뜻이니까 그 결과에 관한 확신은 없이, 찾는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거란 보장은 없이 계속 우린 뭘 엄청나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o we must objectively, objectively 객관적으로의 뜻이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결론 지어야 된다. 대디아를. There is no true information infrastructure. 진정한 정보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고 결론 지어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정보화는 있죠. 근데 그 정보화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반 시설로는 지금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뭐 사용이 완전히 확정된 죄수는 아주 행복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뭐 그런 걸 갖다 사마디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n India, 인도에서는 any person who is awarded capital punishment, 사형이 되겠죠. 사형이 수여된 뜻입니다. is awarded, 즉 사형을 선고받은 어떤 사람도 법원에 의해서 is given, 수동태죠. 받는다, a chance to send a mercy petition, 자비 탄원서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by the president of India, 인도 대통령에게. at times, 때때로 It takes months, 수개월이 걸리곤 한다. For the disposal of mercy petition, 그러니까 그 탄원서의 처리에 이 뜻이 되겠습니다. In the meantime, 아니면 meanwhile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meanwhile. 그래서 그동안에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the condemned prisoner will be terribly tense. 유죄 판결 받은 condemned, 수동의 분사 쓴 거죠. 그러한 죄수는 tense는 긴장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엄청나게 긴장하고 난다. 분사구문 쓰고 있습니다. awaiting은 for를 안 써요. waiting은 for를 쓰는데 그래서 awaiting 다음에 목적어 나옵니다. 그의 청원서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if the mercy petition is accepted 만약에 그 청원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의 형량은 is commuted to commute가 형량이 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reduced로 바꿨어도 괜찮아요. 통근하다라는 뜻도 있죠. 어쨌든 is committed to life imprisonment이니까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게 된다. 그러나 if the mercy petition is rejected, 그 청원서가 거부되면 자, 이 문장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All his expectation anxiety are gone.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의 모든 기대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근심 걱정은 are gone, 사라지게 된다. 이제 사형이 확정됐어요. 이제 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근심, 걱정, 희망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 형태로 쓰였지만은 능동태 형태로 disappear 아니면 vanish 사라지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대용상. 자, 왜 그러냐? 이제 그 다음 문장 빼고밖에 나올 수 있는 거죠. His death is now certain. 그의 죽음은 이제 확실해진다. 그리고 that takes him to a different state of consciousness. 그것은 그죠? 그를 다른 의식의 상태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In yogic lore, lore는 스토리의 뜻이죠. 그래서 요가 이야기에서는 this would be called, 이것은 불리곤 한다, samadhi라고, a state of mind, 정신상태, where there is no desire, 욕망이 없는 정신상태,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상태이다, which the force of, 자, which인데 여기 뒤에 to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to which를 써도 괜찮고 to 다음에 원래 이제 빈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의 힘이 그 유죄 판결 받은 그 죄수를 이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상태인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황의 힘, 즉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게 결정되니까 이 사람은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상태에 돌입하고 그걸 갖다 축복의 상태, 마음이 잔잔한 사만디의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뭐 알바일을 갖다 부모님이 시켜서 여름마다 했는데 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My parents were committed to 아니면 devoted to showing be committed to ing 뭐뭐에 전념하다는 표현이죠. Their kids 아이들에게 the value of hard-earned dollar. hard-earned는 힘들게 번 애 뜻이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버는 걸 earn이라고 해요. 그런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데 전념했다. At the end of each school year, 매년 학기가 끝나면 immediately following final exams, 기말고사 후에 my siblings and I, 나의 형제 자매들과 나는 were quickly shoved out of front door. shove가 왜? 삽질하다 이 뜻이죠. 문 밖으로 삽질당했다. To earn our keep, 우리 생활비를 벌도록. Grinning at us,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ing 쓰고 있고요. 우리를 향해 웃으면서. Our parents, 우리 부모들은 directed us to find an acceptable summer job. 적절한 summer job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they shut and locked the door behind us. 그리고 우리 등 뒤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While our sister managed to stick with the same employer year after year, 나의 시스터는 매년 같은 회사에 stick은 고수하다,
의 뜻이 되겠죠. 달라붙다 의 뜻입니다. 똑같은 사장 밑에서 계속 일했지만 I never found a job. 나는 어떤 일자리를 발견한 적이 없다. Which I wanted to go back to. 내가 돌아가고 싶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to which 써도 괜찮겠죠. As a result 외우시고요. 그 결과 I've had many summer jobs. 나는 여러 가지 summer job을 하게 됐고 자, 이 부분 문법이 나오는 거죠. All of which를 쓰던가 아니면 and all of them을 쓰던가요. And all of which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접속사가 두 개가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have taught me that 나에게 대디어를 가르쳐주게 되었다. Summer job은 일반적으로 low paying 임금이 낮고 tedious 지루한 시간 낭비란 사실을 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잔소리가 굉장히 그 시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가 심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생일 선물로 이제 잔소리 안 할게 라고 했는데 뭐 그게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When Jimmy Carter was president of the USA,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he sometimes had misunderstandings with his wife. 그는 와이프하고 이제 오해가 있었다 이 표현이니까 어떤 싸움이 잦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로살린 사람 이름이죠. 그 와이프 이름. Punctuality 시간 엄수는 was almost an obsession with Carter. Obsession은 약간 강박관념이에요. 그래서 거의 강박관념의 수준이었다. 카터에게는 all to 매우의 뜻이 되겠습니다. 매우 자주 A deviation of 5 minutes or even less in the departure time. 어디 가려는데 출발 시간에서 5분간의 오차, deviation, 벗어나는 거죠. 혹은 심지어 그 이하의 오차도 would return exchange of bitter words. 서로 교환이 되겠죠. bitter words니까 욕이에요, 욕. cities는 말이니까 이제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 결과를 낳곤 하였다. 이 표현이죠. On the 18th of August 1984, 1984년 8월 18일, 카터는 깨달았다. It was Rosaline's birthday. Rosaline의 그 생일이었던 것을 while working on a speech, 연설을 가지고 작업하는 동안 분석하면 되겠고요. Now he had no time to buy the gift. 그는 선물을 살 시간이 없었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he thought of doing something special without a gift. 빼곡하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Suddenly의 뜻이고요. All of a sudden, 그는 선물 없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할 것을 생각해냈다 이 표현이죠. THING 붙은 명사는 형용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살짝 암기하세요. 내용상도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He hurriedly wrote a note. 그는 재빨리 노트를 썼다. Happy birthday as proof of my love. 내 사랑의 증빙으로 I'll never again make an unpleasant comment. 난 불쾌한 말을 하지 않을게요. About your tardiness. 당신이 늦는 것에 대해서. He signed it. 그는 사인했고 delivered it. 그것을 봉투 안에 넣어서 배달을 했다. With a kiss. 뽀뽀와 함께. 자, it is reported that year라고 알려져 있다. 이 표현되고 수동태 쓴 거 조심해야 돼요. Reporting verb이라고 하는데 that year라고 알려졌다. Till this day. 오늘날까지도 he has been keeping his promise. 지금까지도니까 이제 현재를 쓰고 있겠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It has turned out to be 뭐뭐심이 입증되다 이 표현이죠. One of, 다음 항상 복수명사 쓴 거 기억하시고요. One of the nicest birthday presents in their married life.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그것은 가장 멋진 생일 선물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7, 8번 되겠어요. 안전장치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느낌은 무모한 운전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Reckless driving, 그 무모한 운전은 is a product, 산물인데 people choose to consume, 사람들이 소비하기로 선택하는 산물이다. 뭐 자기네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For this consumption, 이러한 소비에 대해서 they pay a price, pay a price, 대가를 치른다 이 뜻이죠. Partly, 부분적으로는 in part란 표현도 쓰고 partly도 쓰죠. By risking death in an accident,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며 의해서 When the price is reduced, 그 가격이 줄어들었을 때, say, 예를 들자면, by installation, 요거 스펠링 조심하세요. installment가 아니에요. 그건 할부란 뜻이고, installation은 설치란 뜻이 되겠어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대가가 줄어들었을 때, we should, 자, 핵심적인 문장이 되겠죠.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expect 목적어 오형식 동사예요. 자, 무모한 운전의 양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요 문장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문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모한 운전이 늘어난다의 표현이 되겠죠. 안전운전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라고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 This implies that 이것을 의미한다. The idea를 safety devices. 디바이스에서 여기 C예요. S 쓰면 고안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C가 명사예요. 그리고 안전장치, like해라, like입니다.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는 could lead to, 뭐뭐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Either A or B 쓴 거죠. 자, 운전자 죽음이 숫자에서의 증가 혹은 감소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With an airbag, 에어백과 함께 on individual accident 하나하나의 사고는 is less likely to be fatal.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 보면 more, less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다음 중 쓰임이 알맞지 않는 것은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잘 읽으면서 들어가세요. 자, 에어백이 있으면 그 사고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for exactly that reason, 바로 그 이유 때문에 people will drive more recklessly, 사람들은 더 무모하게 운전하고 and therefore 따라서 will have more accidents, 사고가 더 많아진대요. 여기 increase라고 나와있잖아요. Whether the number of driver deaths decreases, increases or remains constant 까지가 주어가 되고 있고요. 뭐 depend on을 동사로 봤을 때 목적어 whether절, 주절도 whether절 이런 절이 되겠죠. A number가 아니라 the number입니다. 뭐뭐의 수란 뜻이에요. 운전자 죽음의 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remains constant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죠. 똑같다는 표현입니다. constant 항구적인 변함없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는 의존한다. 무엇에? whether the demand curve for reckless driving is steep or flat. 무모한 운전의 수요 곡선이 가파른지 혹은 편평한지에 따라 의존한다.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 두 교수들이 이 질문을 조사했을 때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했다 대디아를 에어백들은 had almost no effect on 자, 이것도 일종의 쉬워죠. 영향이 없다는 표현이죠. have effect on이 영향이 있다는 뜻인데 no니까요. 거의 almost 쓰고 있습니다. the number, a number가 아니에요. the number래요. 운전자 죽음의 그 숫자에 영향이 거의 없더라. in fact 외우셔야 돼요. 사실 if anything 오히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anything과 같은 표현은 rather라는 표현이 있죠. rather 오히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어요. 뭐 대상과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giving a driver an airbag 자 동명사 주어 쓰고 있고요. 운전자에게 에어백을 주는 것은 당연히 s 붙이고 있겠죠. giving이 주어니까 makes him slightly likely more likely입니다. 자, 5형식 구조로 쓰고 있죠. 그가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준다. To die, 죽는 것이. 이런 액시던트 사고로. With airbag, 자, 에어백과 함께 그 운전자는 choose to engage in additional reckless driving. 자, 추가적인 무모한 운전에 관여하기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To, 그래서 완전히 offset, 상쇄시킨다의 표현입니다. 어떤 효과를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에어백 그 자체의 안전적인 그런 장점을 상쇄시켜버린다, 없애버린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